가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내일 본격적인 비를 앞두고 마치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운동회를 앞둔 아이들이 예행 연습을 하듯이 비가 한 차례 뿌리다가 그쳤습니다. 지금 나그네가 안동에서 의성 쪽으로 내려가는데요. 길은 번호 없는 샛길 안평 일직길입니다. 길 표면에는 비가 내려서 축축하고 현재는 내리지 않습니다. 하늘에는 보루 먹구름이 덮였고요. 아마 이 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. 경북 북부에는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되고 그 양이 30에서 80mm 정도 된다니까 꽤 많은 것 같습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비구름이 덮여서 시간 감각을 잘 모르겠는데요. 지금 오후 5시 48분입니다. 아마 이렇게 하늘 고루 구름이 덮이지 않았으면 아직 오후 6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 지역에 어쩌면 2월의 마지막 햇살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. 하지만 말한 바와 같이 지금은 비가 한 차례 내리다가 그쳤고요. 이 음료수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나그네가 가끔 마트에 가면은 즉흥적인 구매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. 오늘도 그랬습니다. 이걸 사려고 한 게 아니었고요. 이게 당긴 뚜껑이었습니다. 이게 당긴 뚜껑이었고요.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게 6개 들어있는데요. 이 내용물보다 요게 담긴 깡통, 그게 마음에 들어서 이 음료수를 사서 처음 먹어봅니다. 그런데 맛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나그네가 제일 좋아하는 조건에 들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는 세 가지가 아닌 한 가지가 더 들어갔기 때문입니다. 언젠가 한번 말한 것 같은데요. 맥주는 술일까요? 음료수일까요? 이 문제를 내는 기준은 대한민국 최고의 백과사전 부산 엔사이버 내용에 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. 부산 백과사전에 이르기를 맥주는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라고 했습니다. 따라서 이거는 술이 아니고 음료입니다. 술이 아니고 음료이기에 나그네가 이 새끼를 운전하면서 맛을 보는 겁니다. 제조국은 태국이고요. 태국에서 만든 이런 음료 처음 먹어봅니다. 나그네의 입맛에 쏙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엉터리도 아닌 그런 맛이었습니다. 말한 대로 이 뚜껑, 이 뚜껑이고요. 이게 6개 들었으므로 깡통이 세로로 긴 타원형 깡통입니다. 그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어서 안동 노 브랜드에서 이거를 즉흥적으로 산 겁니다. 가끔은 이렇게 즉흥 구매를 하는 것도 재밌습니다.
즉흥 구매를 해서 후회를 하게 되거나 그 순간에 즉흥 구매로 인해 결제된 뭐 카드로 결제한 돈은 나중에 어차피 통장에서 빠져나가겠지만 현금으로 계산할 때와 달리 뭐 물건을 사고